사자 능력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그럼 책은 67페이지, 67페이지. 당사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 이제 등기 신청이 당사자 능력. 왜지? 당사 적격이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이거보다 당사 능력의 당사 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애완견이 있다. 이름을 내 앵두라고 이름을 줬다. 그럼 이 앵두 앞으로 이 내 아파트를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등기 명의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등기 명의인은 결국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이 명의자가 된다는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귀속 주체. 그러면 귀속 주체라는 것은 이건 민법의 뭐 같으냐면 민법의 뭐예요? 민법에서? 등기 명의자는 민법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와 사람. 이런 걸 뭐예요? 권리 능력자라는. 안 배웠나? 권리 능력자. 말이 어렵지, 갑자기? 즉, 권리 능력자, 이 사람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잖아. 그러면 이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러지? 또 뭐도 있어? 법인도 있는 거야. 자연과 법인을 우리가 권리 능력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 권리 능력자니까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애완견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므로 애완견 앞에 등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이제 간단히 알았으니까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어. 여기서 적격이 인정되는 자 있고 부정되는 자 있다. 그럼 당연히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이므로 물권의 귀속 주체가 돼. 부동산 명의자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연인은 내 외국인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모두 뭐가 된다? 적격 인정돼. 알았어요? 자연인은 무조건 돼.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추장 아들이 한국에 와서 금돈 하나 들고 부동산 살 수 있을까? 아, 뭐니까? 자연이니까. 두 번째, 간단, 이건 저 능력, 유무, 내 외국인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법인 어떨까? 법인. 법인도 종류를 묻지 않고 다 돼. 여러분들이 아는 법은 각종 회사들이 있죠.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법인체, 법인. 설립등기, 설립등기하면 법인이야. 법인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사법인, 공법인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야. 법인이기만 하면 다 돼. 근데 법인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게 있다. 뭐야? 공법인. 공법인도 법인이니까 자기면 등기할 수 있는데 공법인이 어디까지냐? 이 한계를 잘 봐야 돼.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건데 여기서 지자체 중에 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고 시, 군, 자치, 구까지. 알았어요? 그, 군은 뭐, 요 시나 군 뭐야? 자치시, 자치구까지.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요 밑에 읍이나 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동과리도 원래는 안 되는 건 예외가 있어. 동리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민법에 따르면 이 민법에서 고정적이 똑같아 여기는. 근데 민법과 다른 게 여기 하나 딱 등장한다. 이게 뭐냐? 권리 능력 없는 즉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이 이게 등기법에 오면 여기 하나 들어간다. 특징이야. 이게. 요 대표적인 얘가 종중이나 이런 거 있어요. 종중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종중이나 문중 기타 관리나 대표자가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그 사단을 등기
의무자 내지 권리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종류 굉장히 많아요. 비범죄 사단의 종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동창회라든가 각종 뭐 교회 이런 것도 권리는 사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재단법인도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비법인 사단의 재산 형태가 총유라고 하지만 총유 등기는 없어요. 민법상 소유 형태가 여러분 민법 소유 형태 봤지? 소유 형태. 민법 시간에 얘기 들었죠?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공동 소유 중에 뭐가 있다? 예?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뭐가 있어? 총유가 있다 했죠. 여기 권리능력 사단의 소유 형태 뭐라고? 총유야. 공유는 자유롭게 지분이 자유로운 거고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재산 형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인 법인, 법인이 특히 공법인 특히 주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능력 사단의 재단.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의 특징이다. 민법과 다른 점이다. 종중 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조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 명의신탁 이론으로 취급했어요. 종중 누구 앞으로는 장손 앞으로 전통 내려온 게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걸 다 자기 건 줄 알고 팔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중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직접 종중 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분쟁이 안 생겨. 자 그러면 이게 되는 게 크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자연인이 아닌 거. 대표적인 뭐가 있냐. 자연인이 언제부터 자연이냐. 그렇지. 민법 시간에 민법 3종가 보면 사람의 권리능력 존속 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권리능력은 언제 존속한다고 배웠죠? 얘기는 안 들었나요? 아 그래요.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 주체. 사람은 언제? 생존한 동안. 생존한 동안만.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우습게 하는데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학설이 많은 거야. 사람은 생존 라이프 사이클이 생존한 동안 생존해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봐요. 딱 여기 죽는 순간 여기는 없어지네. 사망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망하면 재산은 다 상속된다고 상속이 되잖아. 그럼 사망 시점도 학설이 있겠지. 일반적으로는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딱 멈추면 사망이라고 봐. 근데 요즘은 뇌사 판정 많이 하지. 왜냐면 호흡과 맥박은 뛰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 돌아올 가망이 없어. 이런 이제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장기이식을 해야 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살아난 사람 막 심장 떼내고 그러면 살인죄잖아. 의사가 막 하고 나서 살인죄로 감옥에 가서 25년 살고 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뇌사슬 같은 건 요즘에 등장한 거고 원래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사망 시점에 대한 것은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문제. 출생. 여기 출생. 출생하기 전 단계. 여기가 또 문제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아우 저 태아. 아이고 이건 잘하시네. 태아. 태아는 그럼 뭐냐 이거야.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에 태아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태아한테 상속권도 있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나 포괄 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태아도 사인증이요 유증 같은 거. 이 태아는 민법 천조 3항에 가면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 보세요. 천조 3항의 상속 순위 보니까 천조 3항에 이쯤 나올 거예요. 조문이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고 본다고? 이미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본다는 말이. 그럼 이 태어나 간주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나왔다는 거야? 애매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태아의 학설에 대해서 요 태아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게 이 태아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은 다설 소설. 그런데
판례와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판례 입장에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태아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자기 이름 등기 못해. 상속 순위 민법에서 인정해주지만 그거는 이게 이제 개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두 가지 정지 조건설 이건 학설 또 나온 거야.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 있어. 이거는 이제 정지 조건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인격 소급설. 이것은 제한 인격설. 이렇게 말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태아로 있는 동안 가만히 보세요. 여기 요걸 한번 확대해 보면 한 10개월 동안 태아로 있었다. 근데 요 태아로 있는 동안에 사고가 터졌다. 만약 임신 6개월쯤 너무 이 전체 중에서 한 반쯤 한 5개월쯤 됐는데 감남을 여사의 A란 태아가 있어. 이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럼 상속도 받아야 되고 가해자인 뭐 병이 가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는데 그럼 얘가 할 수 있느냐. 우위자로도 청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어. 사망했어. 그럼 태아 상속권 있으니까 상속이 해줄 수 있어 지금? 해줄 수 있냐고. 등기하려면 부동산 등기관들은 뭘 가져가야 돼? 이름을 이런 얘기를 시간이 없는데 일단은 예 삼천갑자 동방사 이름을 쳐줘 오래 살아라 라고 이름 미리 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장명이 얼마 되지 가서 등기관한테 동방사기 앞으로 저 빌딩 등기해 주세요 했더니 등기관이 뭘 가져라고 하는 거야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라고 등본 어떻게 만들어요 출생도 안 했는데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지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정지조건서를 이미 요때 이미 요 문제의 시기에 상속권이 있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돼. 얘 태어날 때까지 두고 봤다가 얘가 살아서 출생을 하면 문제의식을 이때부터 있는 걸 인정하겠다. 이걸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이라는 건 뭐냐. 요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권리행사 하겠다. 그런데 사산되면 만약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러니. 이걸 뭐라고? 해제. 보는 관점이야. 이걸 정지조건. 그러면 두 학설 중에서 애가 살아 출세하면 전부 다 인정된 똑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요 태아로 있는 동안만큼은 등기를 못하는 거는 정조건설이야. 해제조건설 있는 동안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학설이야 이게. 요게 다수학설 태아 보호를 위해서. 요건 소수설 및 판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 들어야 아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아에 대해서 판례가 뭘 취하고 있다고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이름을 지어줘도 등기할 수 없어. 예를 들어 가불이 이미 임신한 애, 저 애가 아기가 태어나려고 그래. 얘는 금방석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종시 제일 큰 빌딩 태아 이름을 등기해 주고 싶어. 할 수 있어 없어? 못 한다니까. 등본이 없는데 어떨 거야. 그래서 판례는 정지 조건설의 입장에서 태아의 뭘 당사 능력, 즉 등기와 관련해서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 학자들은 태아 보호를 위해서 아 태아로 있는 동안도 인정해야 태아가 보호되지 최대한 빨리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태아가 어떻게 권리행사란 말이냐 이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 임신한 모는 당연한 법정 대리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학설이 학자들은 최대한 근데 판례는 세상에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도 자연인 되어야 능력이 떨어지니까 법정 대리인인 거지 아직 자연인도 안 되는데 무슨 법정 대리냐고 이렇게 학설 대립은 있는 거야 이런 논란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태아에 대해서 우리 결론 판례가 취한 결론 정지 조건설 취한 판례 입장에서는 태아로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명의 등기할 수가 없다 아셨죠? 이렇게 말하면 돼 두 번째 각급 학교. 학교란 뭐야?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해. 시설물. 그래서 이 학교는 자기 이름을 등기할 수 없어. 이게 만약에 주체가 국립이냐. 국공립 학교가 있지? 뭐 사립 학교가 있지? 이렇게. 국립은 국가명으로 하면 이게 공법이냐, 공법이. 법인체 있으니까. 공립은 역시 지자체명, 지방자체. 다 공법인 앞으로 하면 되는데 사립학교가 문제예요. 사립학교는 배후에는 무엇을 한다? 재단법인 앞으로 하는 재단법. 전부 다 법인 앞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건 영조물, 시설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앞으로 등교해 주세요. 대학교 앞으로 등교해 주세요. 안 됩니다. 세종시에 여기 뭐 고려대 분교부 뭐 하나 있나 여기 있죠? 조치원에? 그럼 캠퍼스가 여기 있어. 고려대학교 앞으로 저거 건물 등교하고 싶다. 안 돼요. 배후에 재단법인 무슨 사고 이게 법인격 배후에 놓여 있어. 그래서 학교 앞으로는 등기 못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든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적격이 없어. 세 번째가 민법상 조합 문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건 동업관계나 여러분 각종 개조직 이런 게 민법상 조합의 형태야. 여기서 민법상 조합 뭐라고? 합유 관계라 해서 합유, 합유. 그러면 아까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는 단독 소유 등기할 수 있어요? 공유 등기할 수 있어? 합유 등기는 되는데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어. 총유 등기는 없어. 등기에서 총유 등기는 없고 합유 등기나 공유 등기, 단독 소유 다 등기돼. 알았어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 못한다. 그럼 어떡하냐?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이 누구야 이게? 자연이야. 자연이.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하되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지분 등기는 없어요. 공유 지분처럼 등기하는 게 아니야. 합유자만 써. 등기부에 합유자, 가, 물, 병 나와서. 그럼 이건 민법상 조합재산이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분이 없으니까 그럼 조합원이 사망하면 어떨까요? 한 번 좀 나가서. 만약 지금 어떤 임야를 옛날에는 이런 종중등기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법무사들이 뭘 해놨냐면 선산 같은 거 있죠. 이 선산이라고 왜 종, 개인 땅이 아니고 뭐 저기 자기 그 묘지로 쓰는 선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갑이 사망했다. 그럼 여기 뭐 상속인이 A, B, C, D 네 명이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공유관계이기 때문에 4분의 1씩 지분이 넘어가. 그럼 자유롭게 지분 팔아먹으려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고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걸 합유관계로 묶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합유자 A, B, C 이렇게 나오고 지분 표시 안 돼. 이건 민법상 조합재산이라는 거예요. 전원 동의가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이런 거. 처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비범이 사단명 직접 등기하기 때문에 종종 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려요. 그래서 합유 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나와. 합유자가 A, B, C, D 네 명 있다. 그러면 이 합유에도 민법상 지분은 따로 있어요. 합유 민법상은. 알았어요? 근데 이 지분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즉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교체가 되거나 합의관계에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거나 이런 변동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럴 경우는 지분 예를 D가 죽었어. 그럼 합유자가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돼. D 상속은 상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면 표시등기 합유 여기서 합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것만 해버려. ABC대에서 누구로 바뀐다. 이제 ABC로 바뀌어. 또 C가 사망해서 그럼 또 합의면 표시 변경 누구 여기서 A B로 바뀌어. 또 B도 또 죽었어. 그럼 또 어떻게 A로 바뀌어. 그리고 나서 단독 소유가 되니까 이때 처분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합의에서 이거 굉장히 작년 지문에 또 나온 거. 합의에서 조합원의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뭘 한다고? 합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지 지분 이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책에는 없으니까 질문들 다만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다겠지만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별법상 조합은 예외.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이건 특수법인체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뭐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있죠. 이건 특수법인체야. 법인체. 그러니까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야. 이름에 농협협동조합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앞에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와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했어요. 민법상 요 말이 꼭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동업관계 예를 들어서 친구들 4명이 모여서 우리 자 1억씩 출자해가지고 여기다 음식점이나 차려볼까. 민법상 조합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조그만 땅 사서 건물 하나 졌어. 등기를 어떻게 해? 민법상 조합이니까 A, B, C, D인데 합유자 4명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름을 줬다 해가지고 그 법인체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아니잖아. 법인이 민법상 조합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가 문제냐면 등록한 데 사찰, 각종 사찰 중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되면 사찰 이름으로 따로 등기할 수는 없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세종시 쪽 장군산인가 뭔가 하나 있어. 그 밑에다 큰 집을 하나 줬고 여기다 절을 하나 쳐놨어. 여기다 간판 하나 붙였어. 인연사다. 이거 인연사법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제 개인 앞으로는 거지. 알았어요? 주식 개인 앞으로는 거라는 거예요.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되면 그건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을 가져서 그 사찰면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사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당사 적격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과 부정되는 걸 정리해 줬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다 설명드린 내용이 당사 능력이 인정되는 것, 즉 등기 명의자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 사단재단 다 되지만 태아 정지 조건 설치하는 판례에 따르면 적격이 없습니다. 자, 학교도 적격이 없어서 국공립은 국가 지자체 명의로, 사립은 재단 명으로 해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명으로 합의 등기해야 됩니다. 등록 안 된 사찰은 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리는 적격이 있느냐 볼 때, 동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과 리가. 여기 쪽 넘어오면 동과 리가 여기 양쪽으로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즉 공법인 자격은 당연히 없어요. 동리는. 동장 뭐 선거 뽑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잖아. 그러면 동리가 뭐를 가질 때냐.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 있어. 동주민들이, 마을주민들이 하나의 단체로서 행정명칭과 똑같은 이름으로 마을회관을 등기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으로는 된다. 이게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리는 적격이냐 물으면 공법인 자격은 없다. 그러는데 무슨 자격 인정된다?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 인정된다. 그 다음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은 적격이 있느냐? 있다. 어떤 자격?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이 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사후대책본부 적격이 있느냐? 없다. 왜 없다? 서울특별시가 공법인이지 사고대책본부는 공법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인이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여러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신체 중에서, 눈이 중요해, 심장 중에, 머리가 중요해? 심장. 그래서 홍길동이 심장 앞으로 등기 주세요. 그럼 해주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공법인이지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는 홍길동이 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못 한다. 한 일부 조직 앞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중에 기출 지문 몇 개 보고 하겠습니다. 자, 거기 8번 문제 보세요. 8번.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인 아닌 사단이 뭐예요? 여기 비법인 사단 명의로, 종중 명의로 이런 얘기입니다. 9번 보세요. 자,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랑 근장군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장군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은 적격 자체가 없어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못합니다. 조합 이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번은 재작년에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 맞는 거고, 11번 보세요. 국립대학교는 학교명으로 등기할 수 없지만 왜? 가끔 학교 안 된다 그랬죠. 학교는 안 된다. 학교 이름 누구 앞으로 해야 돼? 국가명으로 해야 돼. 국가명으로. 그래서 할 수 없지만 맞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립학교도 안 되고 사립대학교는 뭐하다? 제외는 재단법인이 배후에 있어. 재단법인 앞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12번이 바로 이 얘기야.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을 때 그 대표자 동명 등기할 수 있다. 이건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겠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뭐다?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 신청했다. 태아 명의로 할 수가 있어? 태아? 적게 없다니까.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겠지. 정지 조건에 따르면 태아 명으로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격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태아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명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법 법인이죠. 공법이 다 된다니까. 그 다음 16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맞는 얘기야. 중요한 건 보세요. 종중 명의로 하는데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라. 왜? 종중이 손발이 없잖아. 종중이 어떻게 봤어요?
그렇지. 누가 신 명의자는 종중이 돼. 김해 김씨 무슨 파 앞으로 등계. 근데 대표자 김수로가 와서 해라. 이런 얘기야. 그 말이 이 말 이해됐어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해라. 명의는 누구다? 종중 명의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법인이나 사단이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첨부적으로 제공해야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법인이나 사단 대표로 종중이잖아. 종중. 예를 들어 종중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인의 경우 등기부에 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되잖아. 명의자 되니까. 이게 누구 건가 등기 열어봤더니 주식회사 갑을 회사 거네. 그럼 갑을 회사 건데 거기 대표자가 뭐 김길동인지 홍길동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딜 봐야 돼? 법인 대표자 보려면 법인 등기부를 또 보는 거야. 그럼 거기 누구나 다 공시돼 있어. 거기 발행 주식 총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감사가 누구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종중 명의로 등기한다 했지? 근데 종중 대표자가 예를 김혜김 씨 사공파 이렇게 나와서 이게 누구지 대표자를 좀 만나야겠는데 그럼 종중 등기부가 있어? 그럼 대표자 어떻게 알아? 그럼 어디다 써줘야 돼? 등기부에 써주는 거야. 법인은 대표자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종중 같은 경우 대표자가 누군지를 일반이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가 무슨 지금 족보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족보를 배웠다고도 하루 창설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 뭐 예를 들어 세종이씨 내일부터 난 세종이씨로 바꿀 거야. 내 본을 창설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 이혼했다 그럼 본과 창설하면 돼. 난 여기 세종이씨에서 시조가 되겠다 하면 세종이씨 오늘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중묘 등기할 땐 종중 대표자를 등기 반드시 써야 돼. 그러니까 대표 인적상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대표 인적상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인은 안 들어가는데 뭔 들어간다? 비법인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7금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공해야 됩니다. 종중 비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간단한 건데 다시 정리해 줍니다. 당사 등력 내 적격이란 것은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즉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권리능력은 자연과 법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법인은 당연히 당사 적격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비법인 사단에서 추가된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자가. 알았어요? 민법상은 뭐라고 써? 권리능력이 없다 했어. 권리능력이 없다 했어. 그런데 등기법에 오니까 한다는 거야.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비법인 사단 명의 그 사단 재단이 뭐가 된다? 권리자 의미에 직접 되고 등기 누가 신청하라?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해라 라겠잖아. 그리고 적격 없는 자 정지 조건설 이건 판례가 뭐라고? 정지 조건설을 취하는 요 판례 따르니까 부정돼. 각급 학교 적격 없어. 국립이나 공립은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앞으로 해야 돼. 민법상 조합 적격이 없어서 조합원 이름으로 합의 등기해야 돼. 그다음에 특별법상조합은 민법상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도 적격이 없어서 주지 개인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당사 적격을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여러분들 책에선 67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연인, 법인, 그다음 문제되는 자의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태아 해서 설명이 됐지? 정지 조건설 취한 태아. 판례에 따르면 적격을 부인한다. 이 결론이야. 그 다음 권리능력은 사단재단 관련해서 거기 반가로 1번에 부동산 등기법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 관리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 한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종중도 스스로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는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 관리인. 그래서 반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종중 명의로 즉 그 사단 명의로 재단 명의로 할 때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반가로 3번에 세 번째 줄에 대표자나 관리인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했지? 즉 법인은 공시할 등기상이 아니야. 왜? 법인 등기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종중은
종중 족보가 따로 없어. 누가 일반인 다 몰라. 그러니까 등기부에 대표자 관리 써줘야 돼. 그래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번호나 주소 이름 다 들어간다. 그 다음 권리금융사단 예외 중에서 종중 전형적인 거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그 다음에 거기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 거기 나오죠. 이런 것들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적격이 없다고 했어요. 민법상 조합 적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상 조합은 농협동조합이나 수산협동조합 같은 특별법상 조합은 적격이 있다 했고 국가나 지자체는 공법인으로 자격이 있지만 읍면동인 적격이 없지만 아까 뭐라고 동리가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가 있더라. 이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하는 거지 공법으로 등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책에 받침 예시가 간단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그 등기부에 보면 자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쓴다 했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거기 매매로 인해서 취득했는데 보니까 소유자가 달성서 씨 무슨 파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거기 대표자 서 아무개 이름 다 쓰고 다 써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권자란에 보면 이렇게 종중 이름으로 즉 권리능력 사단 이름 직접 등기하더라 이렇게 70페이지에 보세요. 다음 중 등기 명의 될 수 없는 걸 찾아봐라. 권리능력 사단 명의자 된다 했지? 갑을 주식회사 이거 뭐야? 법인이죠 법인. 주식회사니까. 그 다음에 3번 재단법인 뭐야? 법인이. 그런데 재단법인이 뒤에 뭐라고 했어? 갑을 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 고등학교. 학교는 적격이 없다. 뭐로 해야 돼? 갑을 재단법인 앞으로 해야지. 병정 고등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 김포군은 뭐야? 시군구 여기 군. 공법인이죠? 그 다음 미성년자는 뭐야? 자연인이지. 어려운가요? 쉽지 이 정도는 단서적게 중요 자주 나와 그런데 얼마나 쉬워 요거 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요 딱 정리해 줬어요. 이렇게 정리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공동 신청에 관련해서 등기 신청인 문제인데 신청인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